중전, 어디 중전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고구려 측은 어디가 좋소? 기상이 하늘에 찌르는 듯하고 춤사위가 활달하고 장엄하옵니다. 하하, 이 낭패로고 중전은 고구려를 너무 좋아해서 다리요. 고구려에 가무만 좋다 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장군. 예. 중전과 함께 평양성에 가서 저 고구려의 춤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인의 생전에 있을 것 같소.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보장과 백제의자 역시 이곳에서 신라 무희들의 춤을 즐기고 싶을 거요. 없어서. 이렇게 말이냐? 이번에 지조의 것이 들어가면 너를 어미 문처 할 터이니 그리 알아라. 아니 아직도 승부가 안 났느냐? 오라버니 도와주십시오. 또 형님에게 지고 있어옵니다. 아유다, 너는 요소궁에서 두어만 한 모양이로구나. 아니옵니다 오라버니. 이리다, 내가 도와줘. 옳지. 저하 소녀가 판관이옵니다. 살을 거두소서. 왜 그러느냐?
어, 아 내가 뒤로 세 걸음을 양보하면 될 거 아니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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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던져 보십시오. 어, 왜 이리 늦었느냐? 동자가 하도 섭섭하다고 우는 통에 조금 늦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은 게로구나. 아무렴 10년 살던 절인데 섭섭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10년 살던 절을 떠나는 게 서운하다면 평생을 살던 몸을 떠날 땐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기에 큰 스님을 쫓아다니며 배우는 게 아닙니까? 글쎄다. 내가 네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각별히 곱게 단장하고 나오라는 분부가 계셨다. 연유를 알기 전에는 연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자, 유신공께 잔을 놀리라는 분부이시다. 유신공께? 오늘은 아바마마의 생신이기도 하지만 실은 오늘을 계기로 유신공과 너와의 혼약을... 아니되옵니다. 공은 근자의 마야 부인을 잃으시고 부쩍 외로워하고 계시다. 소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옵니다. 상관이 없다니? 아바마마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소저에게는 이미 가슴속에 품은 사내가 있어옵니다. 네 남편은 이미 죽었다. 남편이 아니옵니다. 거짓낭 말고 다른 사내가 있었더냐? 누구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효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미쳤어. 그는 수행하는 사문이야. 형님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거짓난과 혼약하기 전 화랑과 원화로서 서당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당은 원효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야. 서당은 없어. 있습니다. 형님이 품고 있는 사람은 서당랑이지 원효 스님이 아니십니다. 넌 닥쳐! 오라버니, 형님은 칼처럼 서당랑을 품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바마마의 명이라 한들 가슴속에 사내마저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소저가 궁의 술자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 저야. 안 된다. 전 유신공이 좋은 걸요. 자, 유신공, 잔을 드시고 오늘은 좀 취합시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아니, 아유다는 어디 갔느냐? 왜 이리 늦는 게야? 공주마마께 없선 신기가 불편하여 조금 전에 요석궁으로 떠났사옵니다. 뭐라고? 내가 태자를 보내 이리 오라 하였거늘. 지도 공주마마 납시오.
아바마마, 대장군께 소조로 하여금 통일의 잔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형님을 대신하여 소조가 왔사옵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십시오. 백관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윤허하시옵소서. 통일을 위한 잔이라면 그리하여도 좋다. 유신공, 공원 맹약하시오. 신이 비록 늙었사오나 백제의 의자와 고구려의 보호장을 대왕 마마의 편전에 묶어 바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나이다. 가히 장군 나온 맹약이시오. 않으셨습니다. 왜 웃느냐? 소승이 좋은 옷을 입고 큰 스님께서 낡은 옷을 입으셨으니 거꾸로 되었습니다. 녀석, 좋아서 웃는 게야, 웃어서 웃는 게야? 좋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요. 태양 이로세. 어허 태양 이로세. 어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헌데 거자는 어디다 팽겨쳐 놓고 걸어서 다니는가? 고란 출입은 그만하고 문수사에 가서 공부나 더 할까 합니다. 문수사? 예. 스님, 오늘은 술은 안 잡수셨습니까? 오라, 너 그러고 보니 가사장삼이 번쩍거리는 새 옷이로구나. 어? 스님 같으신 분도 새 옷을 보시면 탐심이 나십니까? 아, 그럼! 이곳 잡히면 열흘은 술 먹겠다. 응? 너 이거 나다오. 마침 잘 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새 옷이라서 안구석이가 불편하던 참인데. 태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백주대로에서 옷을 벗을 수야 있나? 자, 우리 집으로 가자. 자, 스님도 가십시다. 말이 있던 마방이 아닙니까? 예산 말이 아닌 하늘을 나를 뜻한 군마가 있던 곳일세. 천기가 방안을 진동하니 장이 좋은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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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소인놈은 유리거시경은 거린이옵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주인 있는 음방인 줄은 몰랐습니다요. 가야지. 어허, 이런 낭패가 있나. 이랬을 것도 없네. 자네는 여기 눌러 계시게. 이거 아무래도 웃집으로 가야겠구만. 아니, 위에 또 거처하시는 데가 있어옵니까? 아, 이따마다 천하가 다 내 집인데 무엇이 걱정이요. 자, 그 행색을 보니 딱도 하시구려. 병졸이나 잘 하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천하가 대안치를 못하니 내가 대안 대안 외치는 거요.
태안, 태안, 호호, 태안. 원효를? 그는 소시적부터 나와 함께 화랑으로서 노력을 연마했다. 비록 나와 뜻은 다르나 원효는 시대의 천재여 명승이다. 그런 자를 파괴시키려고 해.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해라. 그 편이 원효 쪽보다는 쉬울 게다. 형님, 형님은 유신공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십니다. 다시는 불행을 자처하는 가래를 올려서는 아니 됩니다. 차라리 소적은 형님을 대신합니다. 공주 마마께서 지어들으신 법복을 상자에게 줘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셨다 하더이다. 아가, 네가 정녕 이 애비의 체신을 세워주었다. 유신공과 나와는 그 옛날 문노장군 문화에서부터 손가락을 씹어 피로써 맹약한 천년지기가 아니더냐. 너의 뜻이 가긍하구나. 황공하옵니다. 공의 지략과 영맹이 아니었던데 어찌 오늘의 아버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부디 가래를 올리거든 일심으로 공을 매셔 이 나라를 세세토록 무궁케 하여라. 어마마 말 말씀 소저 깊이 명심하겠사옵니다. 내 일찍이 아유다의 청상을 가위 없이 여겨 공과 가인을 맺어주려 하였더니 불충한 여식이로고. 소저가 자청한 일이오니 형님의 효성을 원망치 마옵소서. 아가, 예, 네가 이 애비의 원을 풀어주었으니 네 몸에도 소원이 있거든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오직 아바마마와 유신공을 도와 삼국 병합의 대원을 이루는 것일 뿐 달리 소원은 없사옵니다. 내 어찌 너의 장한 뜻을 모르겠느냐. 다른 소원이 있거든 그게 무슨 소원이래도 내 그 소원을 못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어서 말해봐라. 궁을 지어달라면 궁을 지어줄 것이요, 절을 지어달라면 절을 지어줄 것이야. 한 가지 소청이 있긴 하오나 이루어질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애비가 못 들어줄 소원도 있느냐. 어서 바른 대로 아래에 보아라. 들어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시지 않았느냐. 아바마마, 형님에게도 배필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말이 그리도 어렵더냐. 아유다의 의중에 있는 사람을 네가 아느냐? 일념으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라니, 부디 소청을 거절치 마옵소서.
스님도 한 모금 축이시오. 밤니스를 이기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소이다. 소승은 그저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어허, 아직도 술이 술로 보이시는구만. 자, 어떠냐? 너도 한 모금 해보겠느냐? 아니옵니다. 그래, 원효 스님은 그동안 중생을 몇이나 건지셨소? 부끄럽습니다. 상좌에게 요석궁에서 보낸 옷을 주고 나니 어떻소? 번뇌가 가셨소? 내가 스님이라면 주는 대로 무심히 입고서 경을 한 건 더 있겠소. 설사 요석궁의 부마가 된 둘. 업보에 시달리는 중생만 구제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들 어떠하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진여한 마음이지 게으리 아니오. 취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신 들 어떻소? 소승은 아직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화엄종주답자는 지나친 겸약이시오. 나무 무량 원불 나무 무량 수불 나무 무량 광불 나무 무량 애광불 나무 무량 변광불 서방종토 극락왕세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무량 원불 나무 무량 수불 나무 무량 광불 나무 무량 애광불 나무 무량 변광불 나무 무량 애광불 나무 무량 변광불 방적도 극락왕세 나무 관세음 보살 지나간 10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든가 내 스스로도 못 건진 내가 어떤 중생을 건졌는가 내가 지은 글을 읽고 어떤 중생이 대한대사의 연불소리 같은 환희를 받았겠는가 내가 한 일은 종이에 묻혀놓은 행만이 가치가 있구나. 오직 행이다. 평등
나무와 저 반구서 방아니타 아나무 저 방대 유주 무량수 열애 불람아니타 불람아니타 불람 내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사문의 정으로 참아주고 있었어. 당장 떠나시오. 세비의 경일기라더니 진정 이를 두고 한 말이구려. 가서 그대의 승에 전하시오. 10년 공부 나무하니 타버리라고. 어젯밤 대중공사에서 결정을 본고에다 챙겼으면 떠나시오. 큰스님의 높으신 뜻을 곡해하고 계십니다. 높은 뜻이라니. 그 스승의 그 제자라군. 파계승 대왕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창가를 기웃거리는 것이 높은 뜻인가? 천하의 더러운 고렁뱅이들과 경을 읽고 가모를 즐기는 것이 불자로서의 할 일인가? 입 있으면 말씀해보시오. 자고로 교만하고 천박한 자는 도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소. 그것은 교법의 원론이요. 뭘 그리 서 있는 겐가? 아직도 할 말씀이 남으셨는가? 놈입시오. 이 다리 때까지 참 보려금 집 없이 살아왔지만서 다른 걸 몰라듭시오. 절이다 하면은 안 가본 절이 없습니다. 그럼요. 높은 스님들 많이 만나봤고시오. 명산 대찰 규경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밥도 그냥 꾹꾹 눌러주는 절 있는가 하면은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 더럽게 괄시하는 절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여튼 소인입시오. 소인님도 생전에 그냥 나오는 뵙은 없었습니다. 꼭 그래도 탑 한 바퀴씩을 때려 돌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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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때려 놀겄다. 왜 왜 어? 고개짓하면서 요래 조래 망도 보면서 아 그럼 아 여법 따위는 뭐 들어있을꼬? 아 저법 땅은 언제 잘꼬 하면서 잘도 때려 돌겄지. 말씀해 보시게.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스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요. 근데 그 사람들 뱃속에 그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말은요 어딘지 보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요. 어째서 그런가? 아 소인 놈이야 부채가 들어있을지 몰라도 내 처놈은 동문수학을 때부터 쭉 지켜봤지만 저놈의 뱃속에는 꼭 대망이 같은 토종놈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요? 스님, 그 도력을 써서라도 고놈을 그 고놈의 도적놈을 튀어나오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멋이나 금강역사를 부르셔서 저놈의 등짝을 거적처럼 두들겨서라도 그 도적놈을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밥을 빌러 다니는데도 법이 있는데 그걸 불가해서 하는 식으로 풀이를 해보면 첫째,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째, 한 집에서 한 끼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좋게야지 또 이웃집으로 가는 것은 욕심이니 버려야 하는 것이고 셋째, 여섯 집을 돌아다녔는데도 얻어지는 게 없으면은 더 돌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자신을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오. 넷째, 열 마디를 불렀는데도 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두 말 없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섯째, 큰 집, 작은 집 가림이 없어야 돼. 부잣집의 좋은 음식을 탐해서는 아니도 안 되는 일이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공덕을 축원하고 빌어줘야 하는 게요. 아시겠어? 글쓰니 쫓겨났습니다. 선모는 어디 있는지? 내실에서 손님을 모시고 계시옵니다. 저기서 납시였다. 급히 나오라 일러라. 대자자와 말씀이니까? 어서. 빠짐없이 소상히 하려라. 술을 마시고 가물을 즐긴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이따금 대한스님과 함께 술동향을 오시긴 하지만 가물을 즐긴 일은 없사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이곳에 오면 무슨 얘기를 나누더냐? 내실에 미시지 않아 오가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안은 파괴승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러하냐? 예. 매사에 거리낌이 없고 호탕하여 장안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낮에는 아녀자의 젖을 얻으러 왔다고 방으로 흔들길래 대경 실색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녀자의 젖을? 예. 배고픈 아이에게 준다더이다. 차후에 두 사람이 함께 오면 내실로 매실 수가 있겠느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내실로 매시어 원효대사를 대치케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안전이라 명을 거역하오리까. 대치케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행여 내가 다녀갔단 말을 할 땐 살아남질 못하리라. 분부 받잡고 이르시는 대로 행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애리 안절부절이냐. 어젯밤 거린들에게서 이가 울문 모양입니다. 나중에 잡아주이거라. 승려가 살생을 해도 괜찮단 말씀입니까? 사바 세계는 살생 않고는 살 수 있는 세계가 못 되느니라. 그럼 승려와 속인이 다른 건 무엇입니까? 범부는 저를 위해 남을 죽이고 보살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남을 죽이느니라. 석가 세존의 발에 밟혀 죽은 중생이 아무리 많은들 세존께서는 한 번도 살생하신 일이 없느니라. 어째서 그것은 살생이 아닙니까? 세존께서는 당신을 위해 사신 일이 없으셨으니까. 그럼 살생유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 사람들이 지킬 법이니라. 보살은 살생이 없습니까? 없고 말고. 보살은 삼계 중생을 다 죽여도 살생이 아니다. 오직 자비뿐이니라. 그렇다면 이는 안심하고 죽여도 되겠습니다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하렴. 대한스님!
대한 스님! 하산하셨는가 봅니다. 저 위에 굴이 있다던데 거리 한번 올라가 보자. 아, 예. 이것들이 의미를 잃고 이 모양이요. 아니 대체 어미는 어딜 갔길래 이 모양입니까? 새끼들 먹을 것을 구하려 나갔다가 무엇한테 잡혀 죽었는가 뭐 울지 울지. 마침 잘 왔구려. 재지 모자라 얻으러 나갈까 하던 참인데 스님이 좀 지키시오. 예. 저희들끼리 놔두면 사나운 것한테 또 잡혀먹힐까 걱정이 돼서. 자. 소승도 따라가겠습니다. 어, 그래라. 저, 저절 구하는 대로 서둘러 올라오느라. 나자마자 어미를 잘못 만나 굶어 죽고 마는구나. 경계무상심심이며고 액천만금 난조와금문연득수지. 아니 스님 경 읽으시는 게요. 늑대 새끼 한 마리가 방금 죽었습니다. 이놈의 혼이 다음 생에는 몸을 바꾸어서 태어났으면 해서요. 아니 늑대가 어떻게 경을 알아뒀어? 내가 늑대 새끼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을 읽을 테니 스님께서 옆에서 들어보시고요. 저... 옳지. 자 먹어라. 애미 전만큼은 못하지만 저 옳지. 자 먹어. 옳지 많이 먹어라. 옳지 먹어 이놈아. 애미 전만큼 못하지만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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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원효스님 이것이 바로 늑대 새끼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이옵니다.
제 앞에 저들 따른 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스님께서는 방금 자비법문을 설하셨습니다. 허나 동양 중 대안이 설한 법은 아니요, 비노 자라불이 설한 것이요. 불쌍한 생명 하나가 또 내 생의 윤회에 들고 말았군요. 아, 이로세. 여기 오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모의 집으로 매시하는 이상 여부가 있습니까? 아무리 법력이 높다는 소녀의 청을 거절이 하시려고요. 그 북소리 한번 오지다. 헌데 원여스님, 저 새 북소리는 번뇌를 끌으라는 소린데 저 새 목소리를 기다려 번뇌를 바라는 중생들이 더 많으니 참 묘하단 말씀이다. 스님, 어떤 계기신가 했더니 대한스님 아니십니까? 그러고 보니 너 산모집 기녀로구나. 어떤가? 가래가 두루 편안한가? 덕분에 편안하고 말굽시오. 안 그래도 산모형님께서 스님들이 지나가시면 곡차공양 하신다고 매시라 하였는데 잘 만나셨습니다. 썩 물러가시오. 사람을 어찌 알고 이러게요. 스님은 어째 보살님들만 제도를 하시고 하십니까? 이런 계집도 제도를 하셔야 진짜 스님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원효스님? 호호, 그대가 날 어찌하오? 천하절세 공주마마께서 지어버리신 법복을 상자승에게 줘버린 스님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경하는 셈. 자, 어서 소녀를 따라오십시오. 산모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 듣고 보니 갸륵한 공력 이런 거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인데. 소승은 아직 그럴만한 법력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데 무슨 법력이 필요하십니까? 이 몸 같은 죄 많은 중생을 건져주시는 것이 보살행 아니십니까? 자, 어서 가시오. 이게 무엇이오? 보살이 지옥 중생을 애면한다면 누가 이곳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자, 가십시다. 자, 스님. 지난번에 행랑처에서 술을 자실 때에는 법사님을 몰라뵈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럴 것 없네. 본시 한 몸으로 태어난 걸 둘로 나누어 본들 면목이 달라지게 하겠느냐. 자, 오늘 밤은 산악도를 두루 살피고 가는 날이니 자, 여기 앉아서 우선 술 한 잔부터 올리시게. 산악도에는 술을 타고 가야 제격이거든.
고기도 한 점 드십시오. 고기는 아직 고기로 보이냐 안 먹겠네. 그러면 고기가 나무 껍질을 보일 때까지 술을 자시면 됩니다. 소녀는 원효 스님께서 술 취한 양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아무리 공술이라 한들 법사를 취한으로 만들려느냐? 그냥 승계한분 오약하다. 여보게 산모. 왜 또 그러십니까? 오늘 밤 저 원효 스님을 파괴시켜봐라. 파괴는 벌써 하셨습니다. 무슨 파괴? 술을 잡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파괴가 아니라 비구 250개를 몽땅 깨뜨려보란 말이다. 비구계란 원래 가락지와 같은 것이었는데 한 끗이 깨어지면 다 깨어진 거나 진배 없어. 오, 그럼. 그럼. 그대 청명함이 놀랍군요. 자, 어서 이 잔 드시고 이 몸에게도 한 잔 따라 주십시오. 이봐, 뭐 내가 거기서 얼쩡거려? 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을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보안이 승려임이 분명한데 술 생각이 난 게로군? 아니요, 술이 아니라 노장 스님 나오시길 싹 거지지 못해. 저런 돌주 같으니, 야 이놈아, 종이 법당에 안 있고 주방에 있다 말은 머리털랑 처음이다. 이보시오 총각네. 누가 이 돌쭉놈을 찾거든? 분황사로 갔더라고. 말씀 좀 전해 주시오. 스님, 손을 들어 주먹만 가르쳐 주어도 내세에는 손 없는 중생으로 태어난다 했거늘 하물며 대사의 몸으로 술을 따라 주시면 그것보다 어찌하려 하시렵니까? 위인에게 술 권하였으면 그만한 업보는 당연지사지. 만일 이 몸이 스님을 못 잊자면 스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따라나야지. 어디로요? 남산. 그래서 따라가면요? 그땐 산모의 집으로 돌아와야지. 진정이십니까? 사문이 거짓말 있나? 너도 들었느냐? 분명히 들었습니다. 노스님도 들으셨습니까? 암 듣고 말고 제불 보살님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가만. 이거 우리가 지석 천국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스네, 우리 술도 어지간히 취했으니 이래라 이제 사막도로 가십시다. 스네, 하지 마셔요. 좀 더 놀다 가셔요. 만났으면 떠나는 것이 애별리구의 도리리라. 아니죠, 언제 또 오시려나. 고기가 나무 껍질로 보일 때 다시 옴세. 어떠시오? 산문을 보고 마음이 좀 동하셨소? 별로 동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아직 사막도에 들려면 멀었소이다. 하나 내가 곁에 웃고 산모와 단둘이 있었다면 좀 다를 꼬에다. 그래서 밥동장을 다녀도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게비요. 그래, 스님은 어디로 가시려? 문수사에서는 이미 쫓겨났으니 거린들이 있는 움막에서 하룻밤 신세질까 합니다. 그럼 거기로 가시오.
나는 비싼 굴에 가서 늑대 새끼나 돌봐야겠어. 원효 대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뉘시오. 요석궁에서 나온 수졸들이옵니다. 요석궁에서? 요석궁으로 매시라는 태자조의 분부가 계셨습니다. 어서 거좌에 오르십시오. 그래서 산물을 끌어들여 대한대사와 소승에게 술을 권하게 만드셨구려. 소인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요숙궁으로 매시라는 명에 따를 뿐입니다. 빈승은 걸어가겠으니 거전 그대들이나 타고 가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저하의 분부 지엄하시와 대사님을 놓쳐보내면 소인놈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비키시오. 빈승은 빈승의 갈 길이 있어. 정이 그렇다면 부득이 완력을 쓰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사님을 정중히 모시하라. 예. 예. 신표를 내 동댕이 쳤던 업보를 톡톡이 받는구나.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리라. 원호대사께서 입궁하셨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 잠시 들렸소이다.